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메뉴는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위치한 앞에 보고 계시는 아담한 2층 전원주택과 토지 316평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의 방향인 2층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입니다. 이제는 이제 100세 건강 시대고요. 나이가 이렇게 드셔도 건강이 이렇게 좋으시면 오랫동안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산속, 그야말로 청정지역의 그런 1년 4계절 계곡물이 앞에 흐르는 그러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부동산까지 걸어가는 도로는 3 내지 4m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고요. 교통 아주 도로 좋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깜빡이는 부분인데요. 토지 면적은 316평이 됩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강릉 안목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 그리고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구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좌측에 있는 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은 대지 193평이고 좌측은 임야 123평 해서 총 316평이 되겠습니다.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이 대지인데요. 현재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대지 면적 193평, 건축 면적 30.7, 연면적 45.2평이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심연전기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7년 4월 1일입니다. 자, 내부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안에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벽난로가 아주 멋지게 지금 있고요. 이 집에는 보니까 그 연통을 스탱으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보온이 잘 되는데, 이따 2층에 올라갈 때 보시면 2층에도 연통이 연결돼서 아주 보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돌도 돌이라나요? 돌로 이렇게 하셨고, 방에서 1년 4계절 아주 맑은 풍광을 볼수 있도록 밖에 아주 훤하게 내려보는 통창문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1년 4계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도록 통창문으로 시공을 잘 해놓으셨네요. 자,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방이 있는데 이 방이 상당히 크네요. 이 방도 마찬가지고 통창문으로 해서 창밖에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시공을 하셨고, 안쪽으로 방 안에 보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요.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널찍한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어서 일단 뭐 아주 운치가 있고요. 뜨뜻하고 옆에 이제 주방이 자리 잡았고요. 천장도 그렇고 최고급 아주 원목으로 이렇게 시공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쪽 옆에 주방 옆에 식탁을 놓을 수 있고 또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것도 아주 통창문으로 해서 창밖에 1년 4계절 내려다볼 수 있도록 멋지게 잘 만들어주세요. 천장도 아주 운치 있게 편백나무로 해서 나무 향이 아주 그득하게 나는 그러한 주택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시골에 오면 창밖을 보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모습 보는 게 좋죠.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아주 원목으로요 잘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집을 잘 지셨습니다. 올라가면서 맞은편에 이제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요. 깔끔하게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좌측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이제 통창문을 해서 창밖을 그대로 안에서 사계절 풍광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주변이 아주 소나무가 그득하기 때문에 아주 풍광이 좋습니다. 천장이 약간 높은 편인데
이렇게 돼서 운치 있게 좀 작성을 시공을 하셨고요. 이쪽 이 옆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테라스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통창문으로 해서 1년 4계절 아주 풍광이 훤하게 내려다보기, 저기 저 산, 대관령 쪽에 산인데, 이게 소나무가 주변에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 아주 그만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방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 방이 두 개, 1층에 방 하나입니다. 천장이 약간 높게 이렇게 되시는데요. 성당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천장을 좀 높게 해야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고요. 바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2층에 제가 올라 보니까 좀 좋은 점이, 여기 보시면 이 연통인데, 이 스택 연통이 1층에서 벽난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라서 아주 오니까 공기가 훈훈합니다. 열이 상당한데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테라스를 잘 만드셨어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밖이 상당히 공간이 넓으네요. 네, 아유, 지금 위에가 참 좋다. 여기 나오니까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앞이 탁 트이고 저 멋진 저쪽 이제 대관령 쪽의 산이고요. 주변엔 뭐 아주 강릉에 유명한 적성으로 그득해서 아주 풍광이 좋습니다. 2층의 테라스 쪽이 공간이 상당히 넓으네요. 여기서 뭐, 파라솔 같은 거 놓고 1년 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기 딱 좋습니다. 2층 건물이고요. 주변이 아주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청정 지역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 시골에 오시면 건강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건강 100세를 위한 그런 건축? 뭐, 이게 좋고요. 뭐, 정년 퇴직하시고, 또 건강이 조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위치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깊은 산속 청정 지역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2층 전원주택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모실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